고생 하겠어. 그만. 지금 흘린 이땀이 10년 후 제 명함이 되니까. 그쵸. 얼마나 준비해서 다시 컴백하신 거예요? BTE 같은 안무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저희가 정말 하루에 18시간씩 밤새 연습하면서 준비했던, 네, 준비했습니다. 그만큼 노력과 열정과 저희 피땀을 많이 담은 그런 곡과 안무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어딘가에 계실 장희빈님과 동희님 꼭 기다려주세요. 잡겠습니다. 파이팅! 11시입니다! 보이세요? 자, 혼자 보면 아까운 방송! 러브 추격자였는데. 러브 추격자. 많이 쏘예요. 근데 나는 여기서 장희빈이고 내 이름 얘기하면 안 돼, 절대. 장희빈. 내가 김태인과 아무도 얘기하면 안 돼. 내 상대방 여자애가 또 있어, 동이라고. 그 애를 이기고 싶어, 나는. 아, 또 다른 많이 또 아무도 있는 게 아니라. 한나마 산이들하고 나는 걔랑 나랑 1대1인 줄 알았는데 한 명이 더 껴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기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걔는 이쁘더라 좀. 그럼 무조건 졌지, 네가. 왜? 내가 어디가 어때? 너는 그러면 금이나 집이나 자동차나 이런 거 선물해야. 그럼 이길 수 있어? 그거 선물해도 네가 지겠다. 아, 그래? 그럼 어디가 하고 싶은데? 아, 왜 가? 그냥 다 가잖아요. 나 너무 외롭다. 결국 인생은 혼자야. 동희씨, 우리 그냥 페어플레이로 메이크업 하지 말고 나타납시다. 동희씨,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합니다. 전 잘할 수 있어요. 난 만나자니까! 희빈씨랑 통화를 두 번 했잖아요. 네, 희빈씨랑 두 번 했죠. 동희씨는 전화가 안 오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동희씨가 지금 누군지 지금 짐작이 안 가거든요. 전혀 안 오는데 전화도 안 와요 지금.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지금 누구시지? 전화 왔어요. 여보세요? 전화, 전 동희입니다. 그동안 피곤히 잘 지내셨는지요? 동희냐, 전화를 왜 이렇게 늦게 하느냐? 기다렸지 않냐? 기다리셨습니까? 전화, 누굴 택할지 지금의 마음의 움직임이 있으신지요? 어허, 지금 내 선택은 희빈이한테 70%가 더 가있다. 아니,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그냥 없다. 좋아하는데 이유가 없지 않냐? 더 마음이 가셨단 말입니까? 너가 전화를 안 해서 지금 삐졌다. 전화의 스케줄에 해가 질까 저는 전화를 생각하는 마음에 글싸웁니다. 하지만 소인 장희빈보다 훨씬 몸매가 좋고. 아니 동희, 너가 더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좋드냐? 희빈이보다 그렇사옵니다. 전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건강히 뿅. 사실 제가 동희 씨한테 거짓말 쳤어요.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거짓말 쳤어요. 네. 아무튼 동희 씨 화이팅. 인피니트 우연을 감동시킨 두 여자의 마지막 이벤트. 와. 그리고 끝나지 않는 동희와 장희빈의 치열한 혈투. 드디어 마음의 결정을 내린 우현. 잠시 후 우연이 택한 그녀의 정체가 공개됩니다. 동희라고 합니다. 인피니트 우현을 사랑하는 동희와 장희빈이 나타났다. 러브 추격자 사상 최초 동시다발적인 이벤트. 예측 불허. 우연의 마음을 흔드는 두 여자.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장희빈 씨가 지금 과연 누가 우현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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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이다. 이마연은 누가 내가 써보게 누구누구 여기 왔어. 아, 저희 연습 맞춰볼 게 있어가지고요. 사실 예능에서 저희가 이제 가방을 개인기를 연습하러 왔습니다. 아, 추워. 누이마연은 뭐야?
친척이네 친척. 전하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부디 만수 가시고. 어? 지금 벌써 생일 축하를 해준 거예요? 네. 오늘 이것도 정성이 그렇게 가득하다. 수고했습니다. 괜찮네요 이거. 둘 중에 어떤 게 좀 더 마음에 들어요? 오늘 이쪽이 더 손이 많이 가네. 우와 기가 막힌다. 이거 뭐 미니케이크 맛있네. 귀여워. 아 근데 생일에 미역국을 먹어야 돼. 아니 근데 집을 못 가잖아. 생일이 되면 진짜 하나 이게 생각하는 게 엄마가 좀 미역국 먹고 싶다 맨날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나 미역국 있는 거 보고 생각 감동 먹긴 했어. 그래 그게 바로 내가 하려던 얘기야 진짜. 정성이 이쪽에 더 안 밀린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시승이 신경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땀한땀 정성 드리는 소스건 잘 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희 씨. TV 씨 케이크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제 생일 때도 미역국 좀 보내주세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 이야, 두 여자 중 한 여자를 선택해야만 하는 우연 씨인데요. 그렇습니다. 정성 가득한 네. 이벤트를 준비한 조신한 동이냐. 네. 차갑고까치 하지만 럭셔리한 이벤트를 준비한 장희빈이냐. 과연 우연 씨는 누구를 선택하게 될까요? 네네. 그리고 우연 씨의 선택을 받을 행운의 여성분은 누가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네 드디어? 아 누군지도 아직 잘 모르는데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한 분을 네.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정말 50대 50인 것 같아요. 아, 두 분에 대해서 지금 아는 것도 많이 없고 막상 한 분 찍으라고 하니까 또 고민이 또 되네요. 저는 동희님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동희님에게 박수. 와~